아니, 내가 좀 급한 마음에 말이 좀 그랬네요. 저기 정문 보이지? 5초 준다. 1초, 자, 2초. 아, 내가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잘못했네, 내가. 거기 의사 양반, 내가 미안했다고 그 아내 말 좀 전해줘요, 예? 내일 비행기 자리 필요한데. 수원, 인천, 분당, 일산 뭐 이 정도 수도권이지. 어? 그게 마지노선이지. 지구 반바퀴 돌아 우르크는 너무 멀지 않냐? 네,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가면 진짜 나 의사가 아니네. 도망? 너 대체 무슨 일이야? 나무를 사고 쳤냐? 아니요. 냉정한 짓을 못 해요. 30,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사항권 티켓도 하실 정도 보고 있는 시즌인데 대형 조준 목표가 헤드샷입니다. 아, 헤드샷입니다. 중대원들 총기 점은 이상 없습니다. 총기는 이상 없습니다. 총기는 이상 없는데 사수는 이상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총 거꾸로 드셨지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K14 주택을 그렇게 헬프성신 울프 들립니까? 울프성신 무슨 일인데? 내일 오후에 옐로타이거 부재방문 하십니다. 옐로타이거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옐로타이거는 사령관님, 콜사인이지 말입니다. 우리 아빠 말입니까? 오후에 한국에서 VIP 방문한 특전 사령관님의 부대 위문방문 예정되어 있죠. 당신 미치지 마라. 본 지휘관은 3스타 떴다고 옛날 군대처럼 촌스럽게 유난 떨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 언제나처럼 저기 연병장 창고 쪽 제초 작업 깔끔하게 하고 평소와 똑같이 세면장은 건널 때까지 치약으로 반짝반짝하게 담그라. 절대 이만 들지 말고 개수로 정비하고 130 창고도 정리한다.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알았나? 이건 똑같네. 김혜원님, 사령관님께서 유엔군 참모총장님과 회의일정 잡히셔서 우리 부대 방문 취소됐단다. 취소? 유시진이 서대영이 윤영주 박명현 선생님 잠깐 좀 봅시다. 어디 갔지? 괜찮습니다. 박모현 선생님. 네? 네, 활약상은 익히 들어서 압니다. 군인이 되시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됐을 텐데. 아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아침 자리 좀 못하고 그래서 미션 겁니다. 알고 있어.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기계를 큰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봅시다. 내경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고생 많았다 한 건 보고 받았다. 셋 다 어디 다친다고 했고. 예, 알겠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계급장 빼고 영주 대비로서입니다. 유시진이 없어. 대비 유시진. 유시진이 넌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줬어. 지하실도 확실히 밝혀. 넌 정말 내 딸한테 영화로서의 관심이 더 큰 것도 없네. 아버지. 윤중이는 제일 아끼는 후배입니다. 하지만